사각방문이를 만드는 것을 설명드릴 건데요. 열기구 바구니로 활용해도 되고 뭐 장식 아이템으로 활용하셔도 될 듯합니다. 지금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색깔을 각각 달리해서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재료는 360인데요.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쓰기 위해서 360을 선택했습니다. 360 절반을 검지로 잡은 위치에서 중지로 잡은 데까지 굴겠습니다. 라인 그린에 바람을 넣고 있어요. 예, 공기를 주입 후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을 바짝 지워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레드, 핑크, 오렌지를 불어줍니다. 같은 방법이라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레드 불었고, 핑크 불었고, 오렌지 불어서 총 360 4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다 준비가 됐고요. 이 중에서 오렌지를 먼저 방울을 만드네요. 첫 번째, 레드 있는 상태에서 질 때는 손가락 하나 정도를 잡은 상태에서 네 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은 세 손가락 정도 길이로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작은 방울 하나 만드네요. 예, 긴 방울 만들고 그 다음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꼬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핑크로 다시 똑같은 방울하고 꼬집꼬기 만들면 되나요? 아, 아니군요. 바로 연결하네요. 예, 꼬집꼬기 했던 자리에 핑크 주입구를 걸어 잠가줍니다. 네, 핑크에서 방울을 만드네요. 예, 핑크에서 오렌지 긴 방울과 같은 길이의 방울을 꼬아주고 이어 작은 꼬집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네, 레드도 핑크처럼 연결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됩니다. 네, 지금 레드 주입구를 핑크 꼬집어꼬기에 연결했고요. 이번에도 긴 방울 만드네요. 예, 동일한 긴 방울을 만들고 또 이어서 작은 꼬집어꼬기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이 되나요? 계속 예, 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인 그린을 연결하고 있어요. 예, 레드 꼬집어꼬기에 주입구를 이용해서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긴 방울을 만듭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주입구를 연결한 다음에 꼬집어꼬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오렌지 풍선 주입구를 이용해서 먼저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그린에서 작은 꼬집어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네, 꼬집어꼬기까지 완성됐거든요. 사각형 모양이 완성됐어요. 예, 기본 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입체 형태의 사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같은 길이의 긴 방울을 만들 겁니다. 핑크에서 방울 만들고 있거든요. 예, 앞서 만든 긴 방울과 동일한 길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꼬집어꼬기 했어요. 예, 동일하게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해줍니다. 레드에서도 긴 방울 만들고 꼬집어꼬기 하고 있거든요. 예, 반복됩니다. 네, 레드도 끝났고 라인 그린에서 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네요. 예, 계속 같은 길이의 방울입니다. 네, 오렌지가 마지막으로 만드는 거죠? 예, 지금은 오렌지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렌지에서 긴 방울 만들고 작은 꼬집어꼬기를 만들었어요. 전체 모습 한번 보실래요? 방울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바닥 부분이 사면이 채워졌고요. 면이 아니라 선이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핑크에서 다시 방울을 만들어서 레드에 연결했어요. 예, 이제 위쪽에서 가로 사각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연결해 갑니다. 전체적으로 사각 라인을 만드는 건가 봐요. 입체로 보면 정육면체의 도형입니다. 레드를 라인 그린에 연결했고요. 라인 그린에서 방울 만들어서 오렌지에 연결하고 있어요. 예,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럼 오렌지에서 방울 만들어서 핑크 꼬집어꼬기에 연결하면 라인 육면 정육면체라고 하셨나요? 예, 정육면체의 기본 형태가 나옵니다. 네, 지금 모습 보시면 전체적인 외곽 라인이 나왔거든요. 이제 면을 채우는 건가 봐요. 6면에서 5면을 채워가는 과정을 합니다.
네. 오렌지에서 방울 만들었고요. 핑크에서 방울 만들어서 두 개를 잠갔어요. 대략 8cm 정도 방울입니다. 다시 오렌지 방울 만들어서 핑크 꼬집어꼬기에 걸어주고요. 나머지는 핑크에서 방울 만들어서 레드 꼬집어꼬기에 잠가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영상과 같이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 같은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대칭으로 만드는 면을 채워가는 과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대칭 방향에 레드에서 방울 만들고 라인 그린에서 방울을 만들어서 각각 꼬집어꼬기에 걸어주고 있어요. 예, 그럼 양쪽 면이 먼저 채워집니다. 그럼 두 면이 채워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만든 게 사각형의 윗면이고요. 두 번째 만들었던 부분이 바닥면인데요. 바닥면에서 가닥이 옆면을 채워가면서 위쪽 사각형으로 이동한 과정까지 보셨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 보셨죠? 이번엔 핑크와 레드를 잠그고요. 나머지 다시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기에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한 면이 채워졌어요. 예, 지금 세 면이 채워졌고요. 그 채워진 면에 또 대칭되는 면을 채워갑니다. 네, 세 면째를 완성했고요. 전체 모습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반대편 지금 만들었던 대칭으로 된 부분을 다시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라인 그린하고 오렌지에서 방울 하나씩 만들어서 잠그고요. 다시 나머지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어꼬기에 걸어줘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대칭으로 되는 면을 채웠어요. 예, 정육면체에서 사면을 채웠습니다. 바구니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다 완성이 됐고요. 전체적인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면 하나 남았거든요. 예, 바닥면만 채우면 됩니다. 네, 남은 방울 길이를 활용해서 방울 한 개씩 만들면 돼요. 라인 그린에서 방울 하나 만들고 레드에서 방울 하나 만들어서 잠가줘요. 오렌지와 핑크에서 방울 한 개씩 만들어서 같은 자리에 함께 잠가줘요. 마지막 한 점에 모은 가닥들은 바람을 빼서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사각 바구니를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네 가지 색깔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풍선을 두 개로도 만들 수 있고요. 한 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나 한 개로 만들 때는 160이나 260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유료 회원분에게는 두 개로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만든 사각 바구니를 열기구 바구니로 활용할 경우 비율로는 3피트 풍선과 매치하면 좋고요. 160이나 260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에는 아나그램 40cm 오브즈 풍선과 매치하면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 과정은 바구니의 방울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면을 채웠던 X자 형태의 방울들이 바깥면으로 돌출되어 있는데요. 그 돌출된 방울들을 사이사이로 밀어 넣어서 평평하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만드는 과정이 다 이해됐다면 한 가지 색으로도 만들어 보고요. 또는 두 가지 컬러로 이용해서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